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코너를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너를 안 쳐도 되니까 내가 속도를 막 천천히 쳐야 된다 뭐 이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네. 훨씬 더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쪽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선지훈 프로님을 모시고 제가 지금까지 선지훈 선수 기술 공유 1탄 네. 그리고 선지훈은 없지만 선지훈이 알려준 레슨 1탄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선지훈이 있는 선지훈 기술 공유죠. 네. 2탄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네. 실제로 구장에서 쳐보니까 너무 잘 된다. 앞돌리기 볼 시스템을 알려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쪽에 카드를 눌러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또 새롭게 알려주실. 오늘도? 네. 시스템인데. 네. 오늘은 O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O 시스템? 네. 그러면 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네. O 시스템. 네. 네. O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죠? O 시스템은 일단 O 포인트를 기준으로 네. 내가 3팁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내 자리로 되돌아오는 시스템.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와요. 네. 그러면은 상단 카메라로 빨리 넘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O 시스템이죠? 네. 네, O시스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O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은 내 수구 출발과 이 도착이 하프라인 네. 안쪽에 있을 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네모 안에 있을 때. 네, 요 하프라인이죠. 네. 네. 안쪽에 있을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긴 쪽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약간씩의 오류가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프라인 안쪽에서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알겠습니다. 3팁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3팁만 다 주면 되는? 네, 3팁을 다 줘야 되니까, 좀 5 and half보다 조금 덜 예민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5 and half 숫자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5 and half 숫자를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5 and half 시스템 숫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입니다. 이쪽에 카드가 지금 떠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5 and half 숫자를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구 출발 라인이 5 and half 상으로 몇이죠? 25입니다. 네, 25 라인에 네. 네, 3 쿠션 도착 숫자가 25죠. 네. 그러면 5 and half 상으로 쳤을 때 코너네요? 네, 코너를 쳐야 되죠. 근데 코너를 치면 물론 이제 잘 치면 당연히 오겠지만 네. 좀 잘못 쳐가지고 코너웍이 생겨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네, 제가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짧은 구간에서는 저는 다 O 시스템으로 해결을 합니다. 코너를 쳐야 될 때 네. 코너는 부정확하니까 네. 코너를 안 쳐버리는 네 그렇죠. 그런 방법이네요. 네. 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O 지점을 쳤을 때 내 수구 출발 라인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자, 5 and half 숫자가 지금 O 지점을 쳤을 때 25네요. 네. 그러면 3팁 주고 O를 치면 네. 25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 되게 쉽다. 네, 되게 쉬운 시스템이에요. 25에서 네. 5를 치면 25로 온다. 네. 그 대신 3팁. 3팁.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25에서 5를 치게 되면 네. 25로 딱. 25로 딱. 지금 이 테이블이 좀 회전량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조금 길긴 했어요. 조금 길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항상 테이블 파악을 하게 되면 네.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30을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30이요? 자, 네, 30 출발인데 30에 와야 되는? 네. 30 출발에 30 도착. 네. 제가 이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을 왜 쳐보고 싶어 하냐면, 네. 구독자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딱 여기서, 30에서 0을 빼면 30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쳤을 때, 잘 맞을 때도 물론 있지만, 네. 길게 빠져버리면 내가 회전을 너무 많이 줬네. 그렇죠. 혹은 내가 속도를 너무 빨리 쳤나? 느리게 쳤나? 그런 경우가 무서워서 팁을 빼다가 짧게 빼는 경우도 생겨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O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좋다. 이럴 때 치면 제일 좋은.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 지금 30에서 출발을 하고 30에 떨어져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3팁에 5포인트를 치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도 될 것 같은데. 와, 자,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와, 좋습니다. 네. 와, 근데 이게 이 안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네. 아, 저 한 번만. 한 번만 더. 15. 아. 15에서 출발. 알겠습니다. 15에 도착. 네. 자, 저 이거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네. 자, 15 출발. 여기가 15잖아요. 네. 15 출발이죠. 15에서 원래는 여기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여기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 내가 코너를 치는데 이게 조금 빠르면 안 될 것 같고 느리게 치면서 2팁을 줘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5포인트를 3팁을 주고 5포인트를 3팁을 주고 이렇게 치면은 아, 정확하게. 네. 와, 지금 굉장히 유용하죠. 네, 지금 15도 해봤고 30도 네. 해봤으니까 네. 이 구간이 다 정확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야, 그러면은 네. 지금 15도 되고 네. 20도 한번 해볼까요? 20이요? 20 출발인데 20 도착. 네. 어, 이건 또 뭐 정프로님이 충분히 세워놓을 수도 있죠. 자, 20 출발에 20 도착. 자, 아, 딱 됐네요, 지금. 네. 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20 출발에 20 도착이죠. 네. 그럼 고민하지 말고 3팁에 5포인트. 와. 네,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 코너를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네. 코너를 안 쳐도 되니까 내가 어, 속도를 막 천천히 쳐야 된다 뭐 이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네. 훨씬 더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어, 그럼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자, 내 공이 20에 떨어져야 돼요. 네. 일적구가 20에 걸려있는. 제가 지금 무슨 질문 하고 싶은지 아시죠? 아, 네네네. 20에 걸려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돌리기를 치려고 하는데. 네. 어, 코너를 쳐야 돼요. 아, 그러면, 공을 먼저 맞춰서. 네. 네. 그러면 코너업이 생기니까 내 공이 막 밀리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이럴 때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어, 이럴 때도 적용이 가능한데 네. 대부분 이제 공을 먼저 맞추는 볼포스트를 칠 때는 네. 대체적으로 회전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를 치되 네. 맥시멈을 다 주기보다는 네. 그냥 정확하게 상단, 중상단 3팁만 주고 치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시스템이 아닌데 네, 한번 해볼게요. 제 네.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상단 느낌에서 5포인트를 향해서 그렇죠. 아, 네. 이게 5포인트로 떨어뜨리면 아마 공을 먼저 맞추고 가기 때문에 네. 회전이 아마 많이 발생될 거예요. 아... 그냥 다이렉트로 쿠션을 향해서 치는 것보다 네. 회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전, 이거는 근데 공의 원리니까 네. 굳이 2배치가 아니더라도 뭐 시스템을 적용해서 치실 때 네. 뭐 알아두시면 좋죠, 이런 거는. 오, 좋은데? 한 번만 더. 오호! 오호! 요 시스템 요거 요물이구만. 네. 어, 어, 저는 이, 지금 여기서 코너를 때려 죽여도 못 맞추거든요. 제가 두께를 얇게 쳐서는. 어우, 저도 못 맞춥니다. 네, 그러면. 3팁, 중상단 3팁을 주고 5포인트를 향해서 이렇게. 어? 5포인트 자, 비슷하게 갔어? 네, 비슷하게 갔죠. 그러면 아... 30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네. 네. 아, 구독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배치를 치시라고 선지훈 선수가 알려준 게 아니고 선지훈 선수의 의도는, 네. 그쵸? 의도는 네. 어, 빈 쿠션을 칠 때 주로. 네, 주로 그렇죠. 빈 쿠션을 칠 때 짧은 각 빈 쿠션을 칠 때 네. 어, 20 출발인데 내가 20에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코너를 치면 코너웍 때문에 이렇게 막 잘못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당점도 조절해야 되고 속도도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5포인트를 3팁을 주고 치면 된다. 네. 아,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저 정리가 됐겠죠? 지금 네. 정리가 완벽하게 됐죠? 네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시면은 또 구독자분들이 어, 질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진우 선수 기술 공유 벌써 2탄입니다. 네. 2탄까지 배워봤는데 오늘 레슨 역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듣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아, 네네. 제가 너무 고생을 했었단 말입니다. 아, 이거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회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근데 이제는 5포인트만 3팁을 주고 치면은 된다. 네. 이런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제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구독자분들도 무기를 하나씩 장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계속 자주 종종 나올 거니까요. 네. 자주 뵙겠습니다. 아, 네. 네. 채널 이름을 네. 선지훈과 쫑프로의 야매당구 막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채널 이름 바꿀까요, 그러면 진짜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쫑프로 선지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